제가 이제 10년 전에 실무했을 때 이제 이런 히스테리 이제 옮기라면 전부 다 수정하버려 노가다. 아우, 손가락 마비 오겠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G-DRIM의 Excel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CAD 작업을 하다보면 Excel표를 CAD로 가져오거나 CAD에서 만든 표를 Excel 파일로 다시 내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라면 부품리스트, BOM 같은 것들이 있고 토목이면 토조표 등이 있겠죠. 실무에서 이런 리스트를 보통 다 Excel로 관리를 해요. G-DRIM에서 Excel 기능을 사용하면 Excel 파일이랑 CAD가 연동이 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DCT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DRIM의 Excel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G-DRIM의 Excel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A-CAD와 GW-CAD에도 Excel 파일을 CAD로 불러올 수 있는 비슷한 테이블 기능이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보면 두 개 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해보면 상당히 이제 불편해요. 우선 CAD에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을 하려면 이제 변경할 셀을 선택한 다음 셀 잠금 해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줘야 변경이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링크 분리를 해줘야지 전체가 수정이 돼요. 그런데 데이터 링크를 풀면 Excel 파일이랑 이제 링크가 해제가 됩니다. 수정은 되지만 표를 선택할 때마다 시트가 나서 좀 버벅이는 감이 있고 트림이나 스트레치 같은 CAD 명령어도 안 먹어요. 익스포트를 완벽하게 분해해 주셔야 진짜 CAD 작업한 것처럼 수정이나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엑셀 파일이랑 연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링크된 상태일 때도 엑셀에서 수정을 한 다음 데이터 링크에서 원본 파일의 변경 사항을 다운로드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건 이제 엑셀에서 변경한 다음 저장을 한 후 CAD에서 다시 불러와야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G-DRIM의 엑셀 기능을 사용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G-DRIM을 설치하면 리본 메뉴에 G-DRIM 메뉴가 있습니다. 엑셀 기능 밑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 엑셀표 CAD로 클릭해줍니다. 기존의 테이블 기능에는 없는 문자 설정에서 도면층과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요. 높이는 이제 불러올 때 크기입니다. 스케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표 테두리선 도면층과 색상도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표 테두리선과 문자 이제 레이어를 따로 설정하는데 불러올 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작업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확인을 누르면 엑셀에서 불러올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테이블 기능은 직접 입력을 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G-DRIM Excel 기능은 드래그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곳에 클릭해주면 Excel표가 불러와집니다. 설정한 도면층대로 테두리선과 문자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CAD에서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하고 트림 및 스트레치 등 모든 CAD 명령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택해보면 진짜 CAD 작업한 것처럼 다 분해가 되어 있죠. 테이블 기능은 이렇게 분해해버리면 연동이 안 되었지만 G-DRIM Excel 기능은 분해된 상태에서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CAD 도면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수정해 볼게요. 다시 엑셀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내용 업데이트에 이제 도면에서 엑셀, 엑셀에서 도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엑셀 파일에서 몇 가지를 수정한 다음 엑셀에서 도면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에서 바로 적용이 되죠. 놀라운 점은 저장을 안 해도 엑셀에서 바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대박이죠? CAD에 작성해 놓은 부품 리스트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메일로 좀 보내.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실무했을 때 이제 이런 리스트를 이제 옮기라면 전부 다 수정하버려 노가다. 아우, 손가락 마비 오겠네. 이런 경우는 엑셀 파일은 없고 CAD 작업한 이제 리스트만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제 우선 엑셀에서 새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엑셀 메뉴에서 CAD 표 엑셀로 기능을 실행해줍니다. 문자 설정 및 표 설정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니 필요에 맞게 설정해주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보낼 리스트를 드래그로 선택해주세요. 엑셀 창에서 시작할 셀을 선택하면 CAD에서 작성한 리스트가 한방 엑셀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온 다음 도면에서 엑셀, 엑셀에서 도면 동일하게 바로 수정 및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G-DRIM Excel 기능은 기존 테이블 기능에서 불편하거나 불가능했던 기능들을 완벽하게 보완한 상위 보완 기능.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두 번째 알아볼 기능은 토조표 엑셀로 보내기입니다. 공사비 산출, 설계 적합성 검토, 허가 신청 과정에 정말 중요한 토조표, 토목, 건축, 인프라 설계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토조표 작성은 작은 오차도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CAD에서 작업한 도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된 토조표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다면 작업시간 단축 및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G-DRIM은 여러 개의 토조표 수치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으며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령창에 EWT 명령을 실행합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도면은 자동으로 왼쪽 도면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여 도면 추가, 삭제, 정렬이 가능하고요. 토조표의 블록 속성에 맞게 일반 블록 또는 속성 블록을 클릭합니다. 토조표 블록을 선택한 뒤 측점이 위치한 지점을 지정해줍니다. 선생님, 측점이 뭐예요? 토목에서 측점이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측정을 이제 넘버로 표시하는 방법과 STL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설계 사무실마다 달라요. 제가 실무했을 때 넘버
넘버를 썼는데 현재 토목토목을 보시면 일정 거리값마다 넘버가 표시되어 있죠. 0이 기준점이고 넘버가 1씩 올라갈 때마다 거리값이 20m입니다. 넘버 2 플러스 13이면 측정 거리값이 이제 53m가 되는 거죠.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항목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표 항목 중에서 X로 내볼 항목을 등록합니다. 항목이 위치한 지점을 지정해 준 뒤 항목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항목의 이름은 직접 입력하거나 문자 객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도 가능해요. 저는 이제 위쪽 4개의 항목만 설정해 볼게요. 아래쪽 데이터들도 필요하다면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항목 리스트에서 우클릭하여 항목 이름 수정, 순서,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토지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토지표 블럭과 항목을 저장할 수도 있고 토지표 열기로 저장한 토지표 블럭과 항목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측정 설정에서 측정 거리값 내보내기를 체크하면 누가 거리를 계산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거리는 측정 기준점에서 총 거리를 이제 말합니다. 측정 표시 방법에 맞게 STA와 넘버를 선택할 수 있고 간격도 설정 가능합니다. 기본 값은 20으로 설정되어 있고 단위는 이제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표를 검색할 검색 공간을 설정해줍니다. 선택 토지표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토지표만 선택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전체를 내보내려면 모든 토지표 내보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토지표가 한 방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졌죠. 측정 거리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1넘버당 이제 20m라 했죠. 넘버 1 플러스 12는 이제 20 플러스 12가 돼서 누가 거리가 32가 되고 넘버 2 플러스 13은 40 플러스 13이니 53m가 되겠죠. 제대로 내보내졌는지 CAD 파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넘버 1을 확인해보면 지방고, 계획고, 성토고, 절토고 데이터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32개 토지표를 엑셀로 정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이 기능만 잘 사용하셔도 남들 고생하면서 야근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칼퇴!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도각 목록표 작성하기입니다. 명령창에 TTC 명령을 실행하거나 리본 메뉴의 도각에서 도각 목록표 작성의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도면은 자동으로 이제 왼쪽 도면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여 도면 추가, 삭제, 정렬이 가능합니다. 검색 공간을 설정하신 다음 표 내용 설정에서 도각 목록에 표현될 목록을 선택해줍니다. 표 제목, 폭, 머리말, 꼬리말, 축적, 도면 양식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돼요. 표 그리기 설정에서 도면에 작성될 성과 문자의 도면층, 색상, 글꼴 높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각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 도각을 선택해줍니다. 도면 번호 내용 설정에서 위치로 설정 클릭하신 다음 도면 번호를 설정할 도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도면 이름 내용 설정에서 위치로 설정 클릭하신 다음 도면 이름으로 설정할 도각을 선택해줍니다. 기타 내용 설정은 추가로 도각 목록표에 나타내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설정해주시면 돼요. 설정을 다 하셨으면 설정 완료 버튼을 클릭한 다음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도각표로 그리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주시고 종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1분 만에 도각 목록표 완성! 별거 없쥬?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G-Dream의 엑셀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힘들게 했던 데이터 작업들을 G-Dream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시간 단축 및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무 효율을 이제 올릴 수 있겠죠. G-Dream은 GWCAD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토목,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